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위닝차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자동차의 올류 K7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식 11만 6천 킬로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색상, 화이트 펄 색상의 차량이고요.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범퍼, 그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흰색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돌빵이라든지 네, 흠집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그릴과 범퍼 라인 역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딱 일단은 전면부만 봤을 때는 네, A급에 달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네, 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식 대비 키로수는 살짝 있는 편에 속하지만은 연식이 짧은 네,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백화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진행 상태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네,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만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사구 포그램프 역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 라인, 네, 문콕이라든지 흠집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굉장히 매끈한 바디 라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단순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육안상 앞쪽에 이제 단순 교환이 있는데 육안상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이 틀리다든지 단차 현상이 있다든지 네, 그러함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어서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휠 타이어 보게 되시면은 네, 휠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미세한 흠집 정도만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 타이어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약 한 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인치는 19인치 휠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네, 뒤쪽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이드가 더 이제 적게 남아있어요. 약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바로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차량이고 뒤쪽 휠 보게 되시면은 앞쪽보다는 살짝 네, 스크래치가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사이드 쪽에 네, 약간씩의 흠집 이렇게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후면부 라인 보게 되시면은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뒤쪽 유리창 쪽에 뭐 썬팅 굉장히 고급스러운 썬팅지로 잘 마감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범퍼부터 이제 트렁크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뒤쪽 트렁크 역시 어디 찍히거나 네, 뭐 스크래치 난 데 없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3.3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이제 파워 트렁크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게 되시면은 역시 준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내릴 때 원버튼으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 범퍼 쪽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더부터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조수석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측면부 라인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외관 상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 A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어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우선 이제 준대형 세단답게 지금 의자가 약간 앞으로 당겨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 시트적인 부분, 아래쪽 바닥 부분 보시면은 아무래도 뒤쪽에는 그 사람이 그래도 조금 탑승한 흔적이 보여지는 차량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시트가 아무래도 살짝은 사용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뒤쪽에 앉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포지션은 지금 앞쪽으로 살짝 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공간 굉장히 넉넉해요. 제가 물론 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덩치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을 때 저보다 이제 덩치가 크신 분들 혹은 키가 크신 분들이 타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뒷좌석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쪽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창문 여는 쪽에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수동 윈도우 커튼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우선 시동 소리 3.3 휘발유 세단답게 굉장히 조용하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116,636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스티어링 휠에는 살짝 사용감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우측을 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쪽 도어 라인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운전석 쪽은 전자동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하이패스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쭉 내려와서 일단 대시보드 먼저 보게 되시면은 이 앞쪽에 지금 이렇게 HUD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센터페시아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더 아래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에어컨 풍량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이제 양쪽 이제 좌우 독립 에어컨으로 서로 각기 다른 에어컨 온도를 설정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더 아래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각종 미디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라디오, 내비게이션 메뉴, 블루투스 등등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USB 포트와 무선 충전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컵홀더 두 개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온오프 버튼, 카메라 버튼,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및 통풍 시트,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살펴보시면은 센터 콘솔 박스,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콘솔 박스 공간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위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원터치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는 차량이고, 이제 선루프 작동하면서 이제 1절 잡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작동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네, 역시나 이제 휘발유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울량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올류 K7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 전국 최저가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까 평소에 K7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 꼭 놓치지 않고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